미국 대선의 승부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선거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7개 경합주 유권자 2,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지만 해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섰고 조지아에선 동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네바다에서만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선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퀴니피엑대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리스 50% 대 트럼프 47%로 나타났습니다. 박빙 승부 속에 트럼프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We're going to win back the White House in a historic landslide. And we're going to take back our country. We're going to take it back. 백악관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해리스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re taking aggressive action, not just to keep inflation on this lower path, but also to ensure that we're cutting costs wherever we can.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짜 승부는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